오늘은 식구들 모두가 피크닉을 가는 날입니다. 넓은 들판에 꽃들이 가득 피어있네요. 바람도 산들산들,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. 어? 동굴이에요. 길을 가다 동굴을 만났습니다. 널따란 들판을 따라 걷고 또 걷습니다. 나비야. 어, 나비 있어? 가자. 끝이 없을 듯이 펼쳐진 이 숲길은 시인의 숲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책로입니다. 농장 안에 멋스러운 카페도 있습니다. 맞아. 어? 안 무서워요? 안 돼요. 새로 벤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과자로 가지 말고. 위험해? 바다 가면 안 돼, 주안아? 왜? 나무도 많아요. 나무도 있어요. 나무만 만지는 거야? 어, 나뭇가지만. 밑엔 전기가 있어서 위험해요. 여기는 작은 새 농장이네요. 이 새의 이름은 웨스턴 캐퍼케일리. 우리나라 말로는 큰 들꿩, 독일어로는 아우어한이라고 합니다. 몰라.
철이야. 누나가 도와준대. 이번엔 거위네요. 따를 듯 따를 듯 따르지 않습니다. 시원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? 시내로 내려와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. 점심 메뉴는 소고기와 많은 야채가 어우러진 케밥입니다. 저 멀리 마크놀킬션 시내가 보이네요.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. 저희와 함께한 여행 즐거우셨나요?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독일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